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다 바람까지 강해 오늘은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북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최대 90k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비가 오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경북 남부의 지역 기온 보시면 대구 20도, 구미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구미는 21도에 멈추며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20도, 영주는 1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는 1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4도 전망됩니다. 기온은 지난주보단 내려가고요. 그리고 일교차 큰 가운데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